What's up? Hey. Hey. Yo.안녕하세요. 스포는 없습니다. 프리티, 패티, 노래 뭐 듣고 있었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뭐 하고 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켜봤어요, 라이브는. 오늘 노래, 제가 지금 약간 뭔가 몸살기가 조금 있어서 요즘에 조금 많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추워져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머리 색깔 마음에 든다고요? 염색 또 할라 그랬는데. 뿌리 염색을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염색, 염색을 여러분들 막 시도를 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머리를, 뭔가 기분 전환으로 하얀색으로 염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요즘에 그거 있어요. 어플 찍으면은 내 머리 색깔 하얀색으로 바뀌고 뭐, 이런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확인하시고 만족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검은색으로 염색하면은, 넌 이제 머릿결 때문에 다시는, 머리 밀고 다시 기르지 않는 이상,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탈색, 머리 조지, 뭐, 제가 뭐라 쓴 거야? 머리색 조지는 길. 조지는 길이 맞아요. 지금 조졌어요, 머릿결 조졌습니다. 머릿결이 말이 아니야. 저녁은 푸팟 퐁커리 먹었죠. 오늘 스케줄 하는 데서 저녁을 시켜주셔서. 물론 하여튼 몸살기가 있어서 쉬어야 되는데. 오빠 안녕하세요. 유웅 안녕하세요. 개털 맞죠? 반팔 지금 여기 방제 방이어서 괜찮습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어디지? 아, 콜롬비아. 그러니까 염색은 웬만하면은 뭐 하얀 머리가 많이 난다 이러면은 뭐 염색을 해야 하지만 아직은 저희는 그럴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재팬 앨범 앨범을 이제 정규 앨범을 여러분들 그 티저 영상 보셨나요? 정규 티저 영상이 있는데 막 제가 막 물감 뿌리고 이런 게 있어요. 브라질 오늘 브라질 그 인터뷰하고 왔는데 티저 안 봤는데요가 아니라 보세요. 네. 그걸 봤잖아요. 티저를 꼭 보세요. 아, 내가 여기서 그냥 강제로 틀어야겠다. 인도네시아. 좀만 기다리세요. 인도네시아에 꼭 공연하러 갈게요. 이거 티저를 그냥 강제로 해야겠어. 잠깐만. 스피커 안 켰어. 아, 여기까지. 티저였습니다. 티저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창성아, 뭐라고? 저 로보로이를 본것 같은데. 어메이징. 일단 정규 앨범 내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저 티저는 수록돼 있는 곡인데 이게 인스트만 따로 써서 썼어요. 그래서 단콘 가자. 단콘 그러게요. 이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정규 앨범 내고 뭔가 정규 앨범 뭔가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옛날 예전에 진우 형이 했었는데? 정진우가 자기 정규 앨범 내고 뭐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쵸, 공연을 제대로 한 적이 좀 되게 오래됐는데. 창성아, 그때는 공연 와서 놀고, 빅준 형이랑 이제 원현이도 같이 원현아, 고생했다. 진짜 맨날 노래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규 앨범에는 좀 되게 그 전에 뭔가 안 보여드렸던 스타일들의 곡이 좀 되게 안 보여줬던 스타일인가? 하여튼 좀 그런 곡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원현아 고생했고, 작업 더 하자. 힘들다. 정규 앨범. 이게 12곡이어서 그냥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야 원현아 우리 그 공연할래? 정규 앨범 내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아직 회사에 얘기는 안 했는데 회사에 뭐 공연할게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원현아 빨리 답글 써줘 봐봐. 야 원현아 그냥 이거 그거 나한테 영상 통화 걸어봐. 그래요. 원현이가 방을 나간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11월 23일 맞죠? 네. 23일 날 나오는 정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공연 잠깐만 23일 맞죠? 아 뭔데? 아 뭐야 왔어. 어 야. 뭐야 지금? 어 뭐야? 뭐해? 준이 형 집에서 술 마셔. 아 이게 다. 하지마 술 마. 왜 이래? 야 가면 아니야. 말아. 응? 욕하지 마라. 아 안 하지. 야 원현아. 공연 우리 할까? 해야지. 그치 아무래도 아 박수 먹어. 나 둘다 나 소주 강요만 안 들린다. 어. 기다려봐. 내가 좀 놓고. 야. 어 됐어. 얘기하자. 야. 야 못 온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왜? 아 장난이야 여기 막 댓글. 아 오케이. 야 뭐 하는데? 나 왜 네가 안 나와? 아, 스케줄 끝나고 왔어. 옆에. 어딘데? 뭐 하는데? 어? 아니야. 뭐 하냐고. 뭐해? 나 지금 나 딱 보면 몰라. 이거 집 방에 그냥 앉아있지. 쉬고 있어. 집이야? 어, 하남이네. 그럼, 집이지. 그니까.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아, 형, 미안해. 오케이, 내가 이겼어. 오케이. 한마디 나 대답했어. 원현이가 술 먹는다길래 보낼지 원현이 그냥 제가 좀 가야 된다길래 멍치고 있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게 놀아. 그래 뭐 얘기할 거 따로 있어서 전화를 한 거 아니야? 아 뭘 얘기할 게 따로 있겠냐. 그래 얼굴 보고 싶다. 어, 내 놀아. 그 공연도 이렇게 하면 하고 이게 보이는 거야. 아 공연은 뭐 내가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그 멋있게 해보자. 아빠 까바르. 어 뭐야? 어 나 배웠어. 아빠 까바르. 아 이렇게 하면 돼. 나 따라 오잖아. 뭐가 어. 네, 지금까지 원인이었고요. 저 티저 영상의 전반적인 편곡을 같이 한 친구예요. 현님 조심. 네, 제 저놈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약간 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저 친구는. 하여튼 여러분들
정규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대충 옷 입고 다녀서 몸살 걸렸습니다. 아, 기타 공부한다고요? 네, 나중에 보여주세요. 기타 연주 하신 거. 바이. 공연하냐? 네, 공연.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그래도 뭐 하겠죠? 놀러오세요. 화이팅! 롱패딩 감싸고 다닐게요. 롱패딩 감싸고 다니세요. 모두 다 건강 조심. 렛츠고!